네, 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는 세법, 실무의 기준을 세워드리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2019년 겨울에 업종별 세무실무 포인트를 주제로 제가 다시 등장을 했죠. 첫 번째 업종은 바로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우리가 워낙에 안 해본 분들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눈 감고도 하실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간과하고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집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임대업, 우리 그 취득 원가와 그리고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부동산 임대업은 없는 분 없으실 거예요. 우리 세무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분들이라면 당연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워낙에 또 습관적으로 간단하게 처리를 아주 잘 하고 계시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우리 신입 초보자분들한테 많이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신고만 한다 그러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사실 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앞뒤 상담,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의 세무 문제, 또 부동산 임대업을 끝내고 양도하시는 시점의 세무 문제를 여러분들 상담하기는 만만치 않으실 거다라는 거 느끼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부동산 임대업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기장을 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아요. 뭐 크게 뭐 부동산 임대업 법인을 하신다던가 임대업을 크게 하신다던가 이런 분들 아니시고는 대부분 기존 거래처에 딸려 있는 이런 신고 관리 업체가 많으실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그냥 허술하게 그냥 잘 몰라서 애매하게 하기도 그렇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실무 포인트로 다는 할수 없고 저와 같이 꼭 중요한 거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개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 그리고 임대 수익 발생해서 우리가 계속 신고하고 있는 시점, 또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우리가 어떤 사항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당연히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조기 환급 신고를 들어가시겠죠. 그런데 조기 환급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 받아야 하는가? 또그 다음은 우리가 장부에 이 건물과 토지를 계상해야 되니까 취득 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재무상태표에 토지와 건물이 다 반영되어 있는 업체를 신고만 하신다. 그러면 맨 처음에 초기 세팅하는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 부동산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는 건 이제 내가 임대 사업자가 됐으니까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준 월세와 간주 임대료, 또 관리비 등이 있다면 모두 포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근데 뭐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간혹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내가 건물이 있는데 우리 건물 1층에서 우리 아들이 카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카페를 하려고 할때 우리 아들한테 임대료를 내가 받기도 뭐 하고 안 받기도 뭐 하고 조금 받기도 뭐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바로 저가 임대와 무상 임대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 우리 한번 살펴볼 거고요. 부동산 처분 시점에는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넘기면 이제 그대로 부동산 임대 건물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소득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피하실 수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반드시 검토하셔야 되는데, 보통 실무자분들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은 경비가 많이 없죠. 들어갈 게 크게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기껏해야 뭐 이제 그 감가상각비, 또 이자 나간 거, 요 정도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 다른 소득이 아주 큰 사장님들이 부동산 임대업이 더해지면서 세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걸 좀 줄여주고자 정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경비는 다 반영을 해드리거든요.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죠.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속 10년, 20년 누적해 오면 그것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취득원가에서 차감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리 반영한 감가상각비만큼 양도소득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 알려주시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국세청 업종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 상에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다시 말해서 상가 임대업 코드가 681125 다섯 자리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무서로 넘어온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 경비율 업종 코드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 코드 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701201번이 대부분 여러분들 분류되어 있는 업종 코드 번호이실 거고요. 701202와의 차이는 건물은 이제 내 건데 땅이 다른 사람 땅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02코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분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코드가 가셔야 돼요. 보통 상가가 건물하고 토지로 소유가 되어 있으면 일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간혹 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땅 위에 건물을 내가 짓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발생하는 임대업 코드에 대해서는 02코드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또 이제 701300 전대 코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전대가 뭐죠? 전대. 전대는 전대 사업을 하려고 사장님들이 뭐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 또 이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이 그 귀퉁이에, 구석탱이에 뭐 누가 잠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래서 좀 빌려줬어. 일부 면적만큼 빌려줬어. 사무실 하나 빌려줬어. 이런 경우에 전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건물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는 게 바로 전대죠.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사업자 등록증상에 물론 전대 코드 하나 추가하셔도 되지만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 명세서의 별도 구분으로 전대 임대료를 구분해서 신고하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관리를 다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701400번 토지 임대 부분도 제가 좀 체크를 해놨는데 우리 토지 자체가 면세제화다 보니까 토지 임대도 면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상가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 토지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용역도 과세입니다. 과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지 임대를 한다. 보통은 주차장 임대 같은 거 많이 하세요. 그랬을 때는 우리 701400번 코드로 사업자 등록증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자 등록 한번 살펴볼 텐데 너무 쉬워요. 우리가 늘 하던 거니까. 사업자 등록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업 개시일 20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알고 있죠. 부동산 임대업이 특히나 사업 개시일 전에 신청하는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분양받거나 건물을 짓거나 어쨌든 그 건물 부동산 임대를 하려고 마음먹은 그 시점부터 매입 같은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런 매입들을 우리는 조기 환급 신고 등으로 공제받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는 도대체 어디가 되는 걸까요? 납세지는 바로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됩니다.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그 상가 하나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이 그 옆에 있는 거 혹은 그 아래층에 있는 거를 같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301호, 302호, 또 지하 101호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이 있는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아, 부동산 등기부는 별도로 따로따로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나씩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아래쪽에 제가 사례 붙여놓은 거 보셨다시피 복합 건물, 그러니까 동일한 건물 내에 상가를 층별이나 동일층 이상 2개 이상 분양받아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인접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만 내실 수 있습니다. 요게 그냥 내가 301호와 302호를 동시에 분양받은 경우에도 물론 같이 낼 수 있지만 301호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다른 층에 있는 뭐 402호를 402호를 취득했다. 이런 경우에도 정정사항으로 주소변경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동산 취득 공급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사실 부동산 임대업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른 장기간에 걸치는 용역이나 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공급하는 형태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 발급 시점이 달라지고 또 과세표준 신고하는 시점이 달라지고 또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까지 넘어가는 수익금액 산입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공급 시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딱 하나로 정리를 좀 기준을 세워드리자면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시기라는 단어를 만나면 얘는 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이야기하는구나. 공급시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구나 하고 딱 매칭을 시키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무를 할 때 요게 이론과 실무가 따로 놀지 않아요. 이론에서 부가가치세 공부할 때는 맨날 공급시기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막상 얘를 실무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는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구나 하고 머리에 딱 박은 다음에 저랑 같이 각각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기 부동산 임대를 하려고 해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건물을 제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다 지어져 있는 건물을 그냥 제가 매입해오는 거죠. 매입해오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상가 건물을 짓고 있다고 무슨 이제 모델하우스라던가 뭐 길 가다 보면 옆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양받는 업체에 가서 분양사무소에 가서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세 번째는 내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 가지 방법 각각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종류가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 거래 형태인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인 경우에 공급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아파트를 매매할 때도 뭐 비슷한데 상가 건물을 매매할 때도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11월 달에 상가를 계약하려고 갔으면 계약금을 걸고 오죠. 그리고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중도금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 달 말일 정도에 잔금을 치르는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약이 진행되냐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까지 완전히 다 치른 다음에 그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나에게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다. 특징적인 건 뭐냐면 계약금과 잔금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길어야 뭐 한두 달, 짧으면 한두 달, 길어야 뭐 3개월 이상 넘어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여러분 그냥 내가 핸드폰 사온 거 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컴퓨터 사온 거 이런 거래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대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쪼개져서 거래를 하는 거지 재화를 그냥 인도해오는 시점에 공급 시기를 잡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세법상에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의 경우 공급 시기가 바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거 그냥 와닿지 않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여러분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 임대업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비로소 언제일까요? 내 거가 되는 때, 내 거가 되는 때.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말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비로소 잔금까지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통 해주기 때문에 이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이때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져 있더라도 총금액을 잔금 거래 시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날짜를 작성 일자로 해서 하나가 끊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형태 한번 볼게요.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 시기 두 번째.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장기 할부 판매 거래가 있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 거래. 밑에 사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게 바로 장기 할부 판매 거래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인도가 됐다는 거예요. 인도가 됐다는 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죠. 앞에 제가 거래하는 형태를 예를 들었을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치른 다음에 소유권을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계약금만 줬는데 소유권을 바로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대금은 장기간에 걸쳐서 차차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이런 거래 형태가 바로 장기 할부 판매. 여러분, 우리 핸드폰 사올 때 가격이 비싸니까 한 방에 현금빵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약정, 3년 약정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계속 할부금이 나갑니다. 핸드폰 요금에. 그때 여러분 핸드폰은 놔두고 돈 다 치르면 갖고 와요? 아니죠. 핸드폰 제가 쓰면서 할부금 지급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장기 할부 판매다.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가 많진 않은데 간혹 있고 우리가 거래를 구분할 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기 할부 판매가 이루어지면 공급 시기는 언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가 또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자, 1억 2천짜리를 1,000만 원, 12달 주기로 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언제 끊어야 된다? 1,000만 원 주기로 한 때 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12개로. 아시겠죠? 그게 바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인도 시점에, 다시 말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에 전체 금액을 선 발급하면 요거는 선세금 계산서 특례에 적용돼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냥 외상 매출 대금, 다시 말해서 이제 미수금, 미지급금을 천천히 갚아 나가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형태입니다. 우리 부동산을 매매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보통은 상가 분양을 받을 때 이런 거래가 많거든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는 부가가치세 이론 수업 이런 걸 하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내 머리와 내 피부에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래쪽에 샘플을 하나 붙여놨어요. 이게 실제 상가 계약, 상가 분양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돈을 언제까지 지급해라 하면서 지급일자가 적혀져 있는 계약 내용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계약금 10%, 2019년 8월 24일이라고 보세요. 계약금 10%, 토지 2,300, 건물 2,300, 그리고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230, 이렇게 해서 합계 1,49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두 달 정도 지났죠? 8, 9, 10, 11, 3개월 정도 지났네요. 중도금 1차 납입하고, 그리고 또 3개월 정도 지나서 중도금 2차 납입하고, 또 3개월 정도 지나서 중도금 3차까지 납입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점 시에 최종적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은 언제 되겠어요? 이때 되는 거죠. 잔금 지급하면서. 그죠? 그러면 얘는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단기간에 계약이 끝나버리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끝나버리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6개월 이상의 장기 거래, 장기적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장기 할부 판매하고도 거래 형태가 다릅니다. 왜? 인도하고 대금 지급 늦게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일단 돈 천천히 주면서 잔금 확정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바로 이게 바로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입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대부분 부동산 거래 분양받을 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급 시기예요. 공급 시기가 첫 번째 거래처럼 한꺼번에 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 8월 24일 날 토지 2300 계산서, 건물 2300 세금 계산서가 끊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11월 28일 작성 일자로 토지 2300 계산서, 건물 2300에 230 세금 계산서가 끊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샀죠.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날짜에 정확하게 적혀있는, 그 날짜가 작성 일자로 정확하게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지만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쵸.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사실가답은 세금 계산서로 오해받지 않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적혀있는 정확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수령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새 이제 간혹 이런 뭐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시행사가 주관하거나 분양대행사가 주관하면 그냥 돈을 받은 시점으로 그냥 막 세금계산서를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취득해서 받는 세금계산서라서 매입 세금계산서라고 그런 것들을 체크를 안 하시면 불이익이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임대하시고 세금계산서 받는 경우 계약서하고 크로스체크 꼭 좀 해주시고, 만약에 요게 다르다 그러면은 빨리 손 쓰셔야 돼요. 빨리 손을 쓰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언제 할 것이냐, 거꾸로 세금계산서를 언제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분을 좀 잘 해주시고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 아니라 다른 업종을 접할 때도 계약서 검토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잡으신 다음에 그렇게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취득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부동산 취득원가는 재무상태표에 토지 얼마, 건물 얼마, 도대체 숫자 뭘로 쓸 거냐? 그 얘기예요. 방금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여기에서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토지는 2억 3,400, 건물은 2억 3,500, 그리고 여기에 딸려있는 부가가치세는 2,300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이 계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토지 계상하고 건물 계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렵지가 않은데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고 그냥 주소만 적혀 있고 통째로 10억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약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 자체는 그냥 10억 주면 다 끝나지만 우리가 세무 실무상 처리를 할 때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쪼개서 분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자, 우리 세법 많이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안분하면 되겠죠. 전체 금액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토지와 건물로 안분을 하면 됩니다. 그 안분 기준이 바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요 순서로 가는데 보통 감정평가액 같은 거 많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기준으로 전체 금액을 일괄 안분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샘플 한번, 계산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례입니다. 자, 임대 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상가의 총 매매가액이 1억 원입니다. 근데 토지하고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대. 뭔 얘기냐면 계약서에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별도의 규정이 없답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별도의 규정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이라던가 이렇게 조건을 달아야 돼. 명시를 하셔야 돼, 분명히.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그래야지 이게 거래상에 상대방하고 내가 동의하에 부가세는 별도로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요런 기재사항이 없으면 총 거래가액 안에 부가가치세가 녹아들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거래할 때. 그러면 이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전체 매매가액 1억 안에 토지가, 건물가, 그리고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단순히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만 가지고 안분하면 안 되고 건물 기준시가, 그리고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토지의 기준시가를 분모로 두고 한꺼번에 안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계산 어떻게 했는지. 1억 원을 어떻게 나눴냐면 전체 2천 더하기 4천 더하기 200, 왜냐하면 건물에만 부가세가 붙으니까요. 요거 분해. 건물 기준 시가인 2,000, 20 이렇게 나눠야지. 이런 식으로 안분을 해야지 계산된 3,225만 8,064원이 건물로 계산되는 안분가액인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건물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죠. 그럼 뭐가 같이 오죠? 322만 5,806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죠.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나머지 1억 원에서 얘네 둘 뺀 나머지 6,400 상당액이 바로 토지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그쵸. 그냥 20 더하기 40분의 20으로 건물가액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가액 계산된 거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건물은 과세제화라서 부가세가 붙고요. 토지는 면세제화라서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쪼개야지만 우리가 증빙을 받는 것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부담을 좀 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억 원짜리 총거래가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건물 총거래가액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건물 1000만 원, 토지 9억 9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건물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 이렇게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놓으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해 준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너무 과도하게 현실과 다르게 안분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2019년부터는 기준시가로 안분한, 세무서에서 기준을 두고 안분한, 세법상 안분한
기준과 실제 계약된 거래 금액의 차이가 30% 이상이 나면 인정하지 않는 조건이 하나 달렸습니다. 여기 이제 개정사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좀 현실성 있게 최소한 30% 이상은 차이 안 나도록 기준시가 계산했을 때 그렇게 좀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좀 짚어드릴 건데, 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점검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아,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된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 업무하시는데, 실무하시는데 좀 기준이 잡혔다라는 마음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김하나 세무사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하시고, 김하나 세무사 채널 있어요. 채널 추가하셔서 저한테 피드백 주시면 제가 짬이 나는 대로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